좋습니다. 자, 2세트 노병찬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초근데요. 대회전으로 5 쿠션 이후에 이렇게 노리는 뱅크샷도 네. 네, 가능한 아하. 배치인데 자 목적구를 맞춰내긴 했죠. 그렇지만 너무 두꺼운 두께 정면에 맞으면서 득점이 또 나오지 못했네요. 네, 확실히 이 초구 배치 포메이션은 성공이라고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맞춰내는 선수가 있을지 저희가 그쵸. 지켜봐야 되는 네, 그것 그런 또한 초구 배치가 되겠네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조재호 선수. 자, 코너를 바짝 돌려서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진행인데 네, 아하. 아 빨간 공은 맞추지 못했고. 조재호 선수의 첫 번째 공략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모습 보시면 공격과 수비가 확실하게 둘다 가미된 그런 좋은 공략이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노병찬 선수가 또 여기서 해결을 해내면 분위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접, 아, 아하, 네. 키스에도 또 걸렸고요. 당점도 내려주고 시원한 스피드까지 가미를 해준 뒤돌리기였는데 네. 척각에서부터 조금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감기는 형태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게인데 네. 네. 첫 득점을 올립니다. 조재호 선수. 이번에는 바로 직접 본 빗겨치기. 네. 테이블 크게 돌아서. 네. 맞춰냈고요. 일목적구 빨간 공의 두께를 확실하게 써주면서 밀어주는 효과로 짧게 만들어낸 빗겨치기였죠. 아, 자세를 한번 풀어봤고. 네. 지금, 자, 빨간 공 공략을 하면, 오! 네. 네. 와, 득점 좋습니다. 냈습니다. 네. 아, 그 좁은 틈이 있었군요. 아, 예상하지 못한 루트였는데요. 네, 지금 역회전으로 완벽하게 밀어냈어요. 네. 어. 네. 자, 쓰리 쿠션 이후에 단쿠션 한번 더 맞으면서, 네. 포 쿠션으로 득점 라인 만들어졌네요. 네, 멋진 장면 보여줬고요. 자, 이 공을 앞돌리기로. 네. 아, 네. 아. 아, 조재호 선수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네요. 1세트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쓰리 쿠션의 위치가 저 지점이 아니면 득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완벽한 공략으로 득점을 해준 조재호 선수. 네, 이번 공격도 네. 네, 맞춰내고요. 자, 조재호 선수의 불꽃쇼 진행되고 있죠. 6점을 몰아쳤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의 사실 지금 같은 템포가 예전, 뭐, 조재호 선수 정말 많은 당구 팬들이 생겼을 당시에 조재호 선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또 많은 당구 팬을 보유한 선수인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네. 네, 투 쿠션밖에 맞지 못했고요.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최근에 조재호 선수가, 자, 조금 실수가 좀 많아졌고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도 조금 절제한 공격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재호 선수 누구 못지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첫 세트, 뭐 잡아내리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세트를 한 세트 잡아냈는데, 2세트 출발이 좋았지만 한 차례 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네, 노병찬 선수 첫 득점 올렸고요. 네. 오, 네. 연속 득점에도 성공합니다. 되돌아오는 공. 그럼 뭐 회전량 충분히 살려주면서 연속 득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표정에도 조금 자신감이 돌아왔는데요. 대회전으로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야 돼요. 네, 네. 패스 나지 패스는 모두 않았고요. 피해냈고, 빨간 공, 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점수 6대 3. 뭐 노병찬 선수가 1세트 정말 뭐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죠. 조재우 선수의 그또 폭발적인 득점력이 나와주면서 빼앗겼기 때문에 자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잊어버려야죠.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요. 섬세하게. 자 회전량이 아 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네. 마지막에 살짝, 네, 회전이 다 풀어지면서, 네, 지금 이 3쿠션 지점까지는 거의 맞아 보였는데, 네, 네. 그리고 조재호 선수에게, 네, 바로. 네, 너무 또 쉬운 배치가 만들어졌었죠. 이번 배치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데요. 네. 뭐 빨간 공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도 좀 불편하고, 자, 노란 공을 이용해서 옆돌리기인데요. 자, 회전량을 충분히 살려냈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 가장 뭐 공수를 또 겸비한 그런 선택으로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아, 복합횡단인데 아래쪽으로 득점이 노란 공의 뒤로, 네, 네. 들어가네요. 점수 9대 3. 대회전이 아닌 지금 같은 공격 이런 부분은 한번 자, 많은 당구 팬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당구 팬들도 한번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 볼수 있는 그런 네, 배치였어요. 그렇군요. 대회전보다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조재호 선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타이머 요청했고요. 돌리기를 짧게 보나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세워치기였네요. 네. 역회전이 좀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 네. 노란 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노란 공 옆쪽으로 들어갔더라면 뭐 완벽한 진행인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득점이 거의 될 뻔한 상황이죠. 그렇죠. 역회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오는 각도가 상당히 큰 세워치기였습니다. 노병찬 선수, 점수 따라가야죠. 자, 5 쿠션으로 노렸는데요. 네.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하. 아하.
코너를 너무 바짝 돌았나요? 지금 뭐 직접 공략할 수도 있는 배치였고, 5 쿠션은 좀더 시원한 스트로크로 지금처럼 이렇게 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아, 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짧아지는 각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 득점이 나오지 않는 노병찬 선수. 네, 조재호 선수는 뱅크샷. 네, 네. 흠잡을 데가 없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걸어치면서 이 짧은 각으로 진행을 시켜냈던 조재호 선수의 원뱅크. 아, 뭐 공들이 지금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만들어내고요. 점수 12대 3. 공격하는 선수가 뭐 공격도 편하게 잘 해나가면 좋지만 항상 그 다음 공 배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치들이 쉽게 나오는 정말 그런 날이 있는데 조재호 선수 지금 오늘 1세트 그 어려운 걸 해내다 보니까 지금 조금 편해졌어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완벽하게 지금은 네, 아, 조금. 길게 형성을 시킨 게 아니라 네. 세워치기를 구사를 했는데 급하게 진행이 됐죠. 네, 원쿠션 지점이 지금 반대쪽에 맞은 거죠. 여기에서 단쿠션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아하, 네. 장쿠션이 먼저 맞고 실패가 됐습니다. 점수 차는 12대 3으로 넉넉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영찬 선수 비껴치기인데요. 네, 맞춰냅니다. 지금 뭐 최대각으로 진행이 된 비껴치기. 뭐 회전량을 많이 사용하면서 비껴내는 형태에서는 사실 뭐 실수가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뭐 편하게 맞춰냈는데 뭐 다음 공 붙어 있긴 하지만 네. 오, 지금 근데 옆돌리기가 아닌 되돌리기죠. 아, 테이블을 타고 와야 되는데. 목적구들이 붙어 있는데,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점수로. 뭐 간결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이 쿠션에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두께 사용할 때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위치였는데 노병찬 선수가 해결을 잘했네요.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네. 네, 됐습니다. 노병찬 선수, 뭐, 1세트 빼앗기면서 조금 충격이 컸을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배치에서 오늘 득점해주는 과정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자, 아, 지금, 자세가 나올까요? 네. 어우. 앞돌리기 대회전이죠. 자, 선은 조금 얇은 두께였어요. 네. 뒤로. 뒤로, 아, 아. 좋은 시도였는데요. 네. 하얀 공 옆으로 최대한 근접하면서 크게 돌았는데, 자, 힘이 빠지면서 득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아, 틈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 정말 종이 네. 한장 찬데요. 조재우 선수. 오. 오. 조재우 선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재호 선수가 비껴치기 형태의 공에서 실수가 좀 적은 편인데, 자, 각도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내려다가
오히려 안쪽으로 지금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도 좀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군요. 네. 끝까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태였죠. 네. 자, 앞돌리기가. 자. 키스는 아직 안 왔는데.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조재호 선수는 급할 게 없거든요. 지금 뭐 점수도 상당히 많이 벌려놨고. 그렇죠. 이제 석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안정감 있는 지금 플레이를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해주는데, 그래도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아요. 네. 스피드한 공격? 아하. 아, 계속해서 기회가 상대편에게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또 나올 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조재호 선수도 조금 조심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조금 과감한 스피드 사용을 했네요. 아, 왼손. 한 차례 실수가 있었던 왼손이지만, 지금 배치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점수 잘 만들어냈고요. 득점 이후에 상당히 좋은 지점에 목적구들이 모였어요. 지금 뭐 투뱅크도 가능한데 옆돌리기가 네. 가장 뭐 좋은 해법이고요. 네. 자, 확실한 한 점을 노립니다. 오, 근데 두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자, 이게 빨간 공이 지금은 네. 다시 모으려고 했나요? 노병찬 선수.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굳이 이런 두께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아, 득점 전에 바로 키스가 나면서, 네. 아, 이렇게 놓치는 노병찬 선수의 공. 다음 득점 조재호 선수가 바로 가져가고요. 세트포인트입니다. 자, 뭔가 다음 공 배치를 위한 공격을 해봤었는데, 아, 뭐 키스가 나면서 아쉽게 네. 놓치고 말았네요. 자, 본인 복귀를 해보고 있고 조재호 선수의 마지막 한 점. 자, 직접 노린 공. 회전량 뺐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짧아지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조재호 선수가 두 번째 세트까지 내리 가져갑니다. 아, 노병찬 선수의 추격이 조금은 또 아쉬운 네, 장면으로 남겠는데 조재호 선수 뭔가 한번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니까 조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20분간 진행이 됐고요. 조재호 선수가 2세트도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됩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